이 지역의 학생들은 한 번쯤은 다 가봤다는 전설의 해랏집.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올렸던 전설의 떡볶이 해랏집을 다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거의 1년 만에 다시 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. 거의 1년 전 그 자리 또 앉아야지. 여긴 김밥 천국 같은 일반 분식점인데 학생, 군인, 외국인 분들이 자주 오시는 추억의 분식점 같은 곳이에요.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학생 시절에 먹고 졸업하고 몇 년 뒤에도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. 메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편이고 특히 떡볶이 종류가 많은데요.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건 특혜물라볶이예요. 가격은 12,000원인데 아직도 이 가격이네요. 와, 크기 보이시나요? 진짜 크기가 세숫대야 같은 크기예요. 이전 제 영상에서 크기에 대한 댓글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특혜라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. 비슷한 가격인 엽떡과 비교한다면 양도 훨씬 많고 가격도 2,000원이나 저렴해요. 모짜렐라 치즈를 위에 뿌려주기 때문에 받자마자 잘 비벼줘야 하고 들어있는 구성은 떡, 어묵, 계란, 홍합, 오징어 정도. 해물라볶이지만 다양한 해물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. 아, 그리고 라면사리를 제일 먼저 먹어야 하는데요. 그래야 마지막에 이 집의 히든 메뉴를 먹을 수 있답니다. 분식집 떡볶이처럼 단짠단짠의 순한 맛의 떡볶이였고 누구나 맛있게 드실만한 떡볶이지 않을까 싶어요. 다 먹어갈 때쯤 이제 히든 메뉴인 비빔공기라는 메뉴를 주문하시면 됩니다. 남은 소스에 밥을 비벼 먹을 수 있게 김과 기름을 올려주시는데 저는 라면 때문에 소스가 없어져서 따로 볶아주셨어요. 사실 김과 참기름 떡볶이 소스 평범한 조합이지만 은근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메뉴예요. 아 진짜 배부르다. 배가 터질 것 같아요. 배가 불러서 저는 남은 건 포장을 했습니다.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이렇게 먹으려면 잘 먹으면 3명? 아님 4명 정도 먹으면 딱 좋은 양이에요.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여기만 가격이 멈춰있는 것 같아 좋았고 떡볶이, 비빔공기, 큰 사이다 다 해서 16,500원. 요즘 세상에서 추억도 있고 맛과 가격도 좋아 가성비 최고이지 않을까 싶네요. 헤헤.